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하루에 20개, 30개 아주 새로운 한국에 없는 소식들을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사이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지금 당뇨병 약을 늙은 원숭이한테 먹여봤더니 노화 속도가 확 줄었다. 젊어지더라. 그죠? 노화 속도가 더, 이제, 누구든지 늙기 싫어하죠. 늙는 거 전부 노화 속도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뇨병 약이 유일하게, 된다. 그죠? 노화가 속도가 느려졌다. 이런 겁니다.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저렴한 당뇨병 약이 노화 속도를 확 줄여준다. 자, 이 약은요,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거 뭐 어제 발표한 게 아니에요. 2013년부터 발표가 됐어요.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11년 전에, 2013년에 한 연구에서 메트포르민이 예쁜 꼬마 선충의 수명을 연장했다. 이때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꼬마 선충. 2014년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이 없는 대조군보다 더 오래 살더라. 오히려 당뇨병은 걸려야지 당뇨병 약을 먹고도 오래 산다. 일반 당뇨병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더라라는 이야기를 연구를 했었어요. 이게 바로 10년 전입니다. 또 2017년에 한 메타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이 당뇨병 조절과 무관하게 모든 질병에 노화 관련 질병을 감소시키더라. 모든 병에 메트포르민을 조금씩 가미해서 먹으면 늙지 않는다. 그죠? 노화 감소되더라. 이게 동물 실험에서 그죠? 노화 방지가 확인을 되었고요. 메토포르민을 투여받은 쥐들이 건강 수명이 늘어났고요. 최근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뇌의 노화를 늦춘다. 특히요, 뇌의 노화를 늦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조직의 염증을 감소시켰다. 모든 질병은 염증에서 오거든요. 그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메토포르민의 노화 과정을, 그죠? 긍정적으로 노화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메트포르민은 노화를 감소한다라고 제가 만든 썸네일에 얘기해 보시면 돼요.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예, 벤자민 뭐이 프랭크 외에 뭐 영화 있었잖아요. 노화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 영장류의 연구 결과 발표. 이제 사람도 옛날에는 처음에 동물, 그죠? 쥐를 연구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도 먹여봤어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은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 돼 있고, 특히 뇌를 젊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나의 뇌를. 이게 바로 지난주에 셀 저널, 유명한 저널이죠. 셀 저널에 발표된 건데, 메트포르민이 원숭이 뇌를 젊게 하는 걸 보여줬고요. 원숭이, 수컷 원숭이에게 3년 동안 메트포르민을 투여하고요. 뇌 건강과 인지 능력을 관찰을 했더니, 뇌의 위축이 확 줄어들고요. 신경세포는 점점 더 젊어지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치 원숭이 뇌 나이가 6년이나 젊어졌다. 원숭이는 뭐, 그죠. 아무튼 인간이 6년이나 10년 뇌가 젊어졌다 하면 굉장한 거죠. 전신적인 항노화 효과가 있더라. 항노화 효과가 있더라. 메트포르민의 효과에는 뇌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만성 염증을 감소시키고, 간을 노화시키는 것을 늦추고, 그 다음에 장이나 폐, 근육의 다양한 유전자 발현 프로필이 젊게, 오히려 더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게 실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번 임상시험을, 그죠? 더 해봐야 되겠죠. 설치류와 영장류 사이의 격차는 매우 중요한 결과인데, 아직까지 복용량이 당뇨 치료 이후에 향후 인간에게는 임상 실험이 이제 있어야 되겠다. 예.
아무튼 일단은 뭐 멘토포르민은 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다. 이미 약이 개발이 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거죠. 당뇨병이 걸리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당뇨 앓고 계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메토포르민으로 처방을 해달라 그러세요. 젊어지기도 하고 당뇨병이 걸리면 더 오래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노화 방지의 연구에 그죠? 조직 관련 이 손상을 역전시키고 암과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토포르민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다. 그래서 하지만 만능 약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능 약물이라고 이거 병원에 의사 선생님 처방 없이는 메토포르민은 살 수가 없어요. 자,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알렉스 소카스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서 쥐를 넘어서 본 메토포르민 작용에 대한 가장 정량적인 항노화 효과 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향후 연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당뇨병 치료제를 넘어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는 메토포르민을 여러분이 드셔야 합니다. 메토포르민이 왜 좋은지 여기 그림에 있고요. 이 그림 보면은 자, 메토포르민은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20년대에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당뇨병약으로. 1920년대에 나온 거니까, 그죠? 2020년이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충분하게, 나쁜 점이 있었으면 드러났겠죠? 1930년대, 그다음 1956년대, 1957년에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그죠? 당뇨병 치료에 메토포르민이 허용이 된게 1957년이고요. 1995년에는 미국에서 또 당뇨병 치료로 인정이 되었고요. 1995년에 당뇨병 치료제로 인정된 거고. 그 다음에, 자, 2000년도가 지나면서 쥐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죠? 그 다음에, 2005년 정도쯤 되면서 이제 암에게, 그죠? 암 치료제. 암에 대한 위협을 줄여준다, 메토포르민이. 그죠? 2009년에는 이제 또 인간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지나가지고는 이제 메토포르민이 하나의 치료제로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화, 속도 감소에 치료제로 메토포르민이 아주 그죠 인기를 이게 인플러메이션에서 감염이죠 감염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보면은 나이 노화 그죠 수명 연장에도 그 다음에 헬시 에이징 건강하게 나이 먹는 거, 롱제비티, 수명 연장, 이런 데 전부 다 된다. 요게 지금 아까, 셀이라는 저널지에 우리가 올라온 요, 바로 요 원숭이입니다. 요 원숭이에게 3년 동안 메토포르민을 먹였더니 얘가 뇌는 점점 더 젊어지고요. 오히려 노화를 늦추는, 그죠? 약이 이미 이 노화를 늦춥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새로운 신기술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TV 늦기 싫으면 노화를 감소하기 위해서 또는 암이라든가 간에 대한 여러 가지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메토포르민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시고 오래오래 늙게 9988 99세까지 활발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뇨병약인 메토포르민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드세요. 그러면은 염증도 줄여주고 암 리스크, 암 위험도 줄여주고 노화 증진 해줍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